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니, 오늘 이 틴컵에 이게 입장이 점점 말라가서 제가 지금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이게 꽃이 이렇게 피는 걸 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꽃대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려고 했는데 여기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점점 하얘지고 걱정이 돼서 분갈이를 오늘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화이트 그리니에 아이고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를 요거 이제 틴커벨이랑 집시랑 교환을 해왔었잖아요. 네, 집시는 이제 분갈이 그때 해줬었고요. 요거 이제 와 틴커벨 요거 하나가 남았죠. 오 후두둑후두둑 떨어지네요. 과습일까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인가? 오 생각보다 이게 후두둑후두둑 입장이 마르고 있어가지고 저는 말라가고 있어서 수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물을 줬거든요. 근데 흙은 너무 좋아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왜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는 걸까요? 알 수가 없네. 왜 입장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예쁜 분에다가 한번 이렇게 옮겨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으아, 저 때문에 분갈이 몸살할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해서 물을 줬는데 그걸 또 참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꽃대도 무거워있는데 꽃대를 잘라줘야 될까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또 꽃대가 있으면 영양이 꽃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걱정이네요. 왜 이렇게 쭈물쭈물 만지고 나서 걱정할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거는 말려야겠어요.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냥 어떡해. 이렇게 좀 말리면 다시 해주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게 너무 축축해서 분갈이를 하다가 이제 뽑아서 말렸는데요. 이게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많이 말랐어요. 확실히 뽑아서 말리는 게 빨리 마르네요. 그리고 여기 꽃대가 한 개 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 꽃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뭔가요? 꽃대 시즌인가요? 어쨌든 이거 분갈이 흙은 버려주고 새로운 흙에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흙을 너무 다 털면 얘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넓은 화분에 이렇게 딱 심어주면 화분 밖으로 여기 꽃송이가 나가면서 다치는 일도 없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틴커벨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오려고 인연이 됐는지 틴커벨이 와 너무 예뻐요. 이게 다육이 이름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인연이 될런지 이렇게 저에게 우여곡절로 온 애들은 다육이 이름도 참 잘 외워지고 정도 가고 이거 그때 화이트 그린이 반품하고 받은 거거든요. 아 참 인연이 깊습니다. 이제 화이트 그린이랑 화이트 그린네 이 틴커벨이랑 집시는요 제가 진짜 끝까지 정이 가고 사랑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에게 오려고 그런 화이트 그린이가 물러버려가지고. 근데 요게 계속 물을 줬는데도 이게 입장이 마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이런 다육이들이 이렇게 꽃대가 생성되면서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수영도 수영이지만 영양분을 뺏기기 때문에 꽃대를 많이 잘라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육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꽃대 본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꽃대를 저는 자르지 않고요. 잘 지켜보다가 꽃을 좀 보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근데 많이 힘들까요? 이 꽃대 때문에 많이 힘들까요? 모르겠네요 아직은. 근데 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한 피는데 보니까 1-2개월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잘 지켜보면서 꽃대를 잘라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키우시나요 꽃대를? 꽃대를 다 잘라야만 하나요?
아, 설마 이 꽃대 때문에 꽃이 피고 나서 이 선인장이 죽는 건 아니겠죠? 다육이가? 저는 꽃대가 이렇게 나온 거는 또 처음 봐가지고요. 지금 꽃대 시즌인가 봐요. 봄이 오려는 그런 시기라서. 어쨌든, 잘 지켜보면서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심었으니까 또 너무 예쁘네요. 혹시 다육이는 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엄청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분에다가 심어주니까 너무 이쁘네요. 아, 짜자잔. 한번, 사진도 한번.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찰칵! 찰칵!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뿅뿅!